안녕하세요. 전통시장 생생 소식 원자연입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 잘 보내고 계신가요? 추석을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가을 저녁,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라는 뜻이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밤 보름달 보면서 어떤 소원 빌 계획이세요? 취직이나 결혼, 입시까지 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꼭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지요. 바로 가족들의 건강과 화목이 아닐까 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처럼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면서 전통시장 생생 소식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장 정보를 발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통시장은 물론 전통시장 주변의 관광지까지 즐길 수 있는 전통시장 주변 관광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전통시장은 전남 곡성의 기차마을 전통시장입니다. 매 3일과 8일 5일장과 토요시장이 열리는 이 전통시장은 옛 곡성역에서 가정역까지 섬진강 물길을 따라 10km 구간을 증기기관차로 운행하는 섬진강 기차마을이 있고요. 섬진강과 보성강이 만나는 지점에 조성된 압록 유원지가 인접해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전통시장은 서울 명동을 연상케 하는 부산의 남포동 국제시장입니다. 이 전통시장 주변에선 중고서적을 40에서 최고 70%까지 싸게 살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헌책방 골목인 보수동 책방 골목과 유명 배우와 감독들의 핸드프린팅으로 장식한 바닥이 있는 부산 국제영화제로 유명한 비프 광장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전통시장은 일제강점기 시절 아픔을 품은 도시 전북 군산의 대야시장입니다. 매 1일과 6일에 열리는 이 전통시장은 일제시대 군량미로 사용하기 위해 쌀을 수탈해서 내륙평야에서 군산항까지 나르던 철길이 남아있는 경암동 철길마을은 물론 영화 장군의 아들과 타짜 등의 촬영지로 유명한 일본식 가옥, 히로스 가옥과도 가깝다고 하니까요. 한번 꼭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도 즐기고 주변 관광지까지 둘러본다니 이것이야말로 일석이조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곳 전통시장들에 가실 땐 주변 볼거리들을 꼼꼼히 챙기시면 더 좋겠죠? 전국 팔도 전통시장들의 따뜻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는 시간, 전통시장 핫이슈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대를 이어서 가업을 잇고 있는 명인을 찾아 떠나볼 텐데요. 오늘은 추석을 맞아서 우리의 전통 의복인 한복의 명인을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전통시장 핫이슈, 오늘은 교유 명절 추석을 맞이해 우리의 전통을 잇고 명맥을 이어오는 명인들을 만나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명인이 머물고 있다는 경상북도 영주시, 우리는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서 영주에 위치한 영주 공설시장으로 갔습니다. 영주시장의 터줏대감으로 또 한복 명인으로 잘 알려진 주인공이었기에 찾기가 어렵지 않았는데요. 주변 분위기와 풍기는 한복집의 모습에서 오래되고 어쩌면 고집스러운 분위기까지 느껴지는 듯도 했습니다. 내가 입어보지 않고 손님한테 옷을 만들어주면 안 된다고 보고 입고 있고, 또 내가 입어봐야만이 올라갈 때의 불편함, 내려갈 때의 불편함과 편리함, 이것을 무엇인가 항상 연구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나는 이 옷을 입고 다녀요. 선생님에겐 한복에 대한 연구만큼 내세우고 있는 고집이 또 있는데요. 골무는 잘 안 끼워. 그럼 바늘에 찔리고 배에도 그냥 꼬매죠. 전통 그대로의 방식을 늘 요하시는 선생님. 선생님은 옛날 궁중옷을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첫 작품은 조선시대 이익정의 도포였고 계속해서 황룡포 등 원삼, 즉 궁중에서 황후 등이 착용한 예복 등을 만들어냈습니다. 선생님의 이력 또한 화려한데요. 2002년 대한민국 정승공예 대전에서 장려상, 2006년 대한민국 한복 침선에서 은상에 이어 2008년엔 특선, 그리고 문화홍보대사까지. 꼬리를 없애고 주머니를 양쪽에 넣었어요.
이게 특허가 나온 거예요. 핸드폰 차열쇠. 그래서 우리 남자 한복에도 밑에 바지 주머니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이게 이제 입으면 이렇게 말리니까. 아, 원래요? 응. 한복 이게 얇으니까 말리잖아. 이렇게 입으면 이렇게 말리, 이렇게 말리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말리고 구김이 가잖아. 근데 여기다가 선을 내가 만들어가지고 하니까 말리지가 않더라. 말리지가 않더라. 소매 끝에도. 말리지가 않더라. 조상들의 지혜가 깃들어 있기에 우리 전통 한복이 더욱 귀하다는 엄숙기 선생님. 내가 이거를 펠러벨러 참 돈이 없어 뭐 했다가 2년 전에 했어. 조선시대 궁중에서 왕비와 왕세자비가 국가적 행사인 대례에 입는 법복인 저기. 선생님은 궁중예복의 대가로서 저기를 그대로 재현했는데요. 저기에 새겨진 꽝 문양은 친애와 해로를 뜻한다고 합니다. 저기엔 쌍꽝 154쌍과 무궁화 154개가 수놓아져 있는데요. 손으로 다 만들기 때문에 틀로 하는 게 아니고 손바느질이거든요. 이거 하나 하자면은 한 달 걸린다고 봐야 돼요. 엄숙기 선생님의 한복과 궁중예복에 대한 사랑과 열정은 식을 줄 모릅니다. 4대를 이어 한복 개성을 잇고 있고 앞으로 선생님의 딸이 5대를 이어갈 텐데요. 그래도 한복 개성을 위해 선생님의 바람이 있다고 합니다. 후세에 크는 아이들이 할머니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우리 조상님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하면서 그 속에 있는 지혜를 나는 후손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우리의 전통 한복은 쓰임이나 모양새도 단순한 것 같지만 이곳엔 우리의 풍속이 녹아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한복을 지키고 그 명맥을 잇고 있는 엄숙기 선생님, 존경심을 표하는 바입니다. 아직까지 전통 방식 그대로 한복 지으시는 엄숙기 선생님의 모습에서 장인 정신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는데요. 5대가 이어가며 전통을 지키려는 노력이 특히나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한복이 점점 잊혀져가는 게 가장 가슴 아프다는 엄숙기 선생님의 말씀이 더욱더 와닿는데요.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우리의 한복. 우리가 먼저 한복을 인정하고 지키려는 자세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가야 나오너라 닮아지 가자. 추석에도 어김없이 상품을 가득 안고 돌아왔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생활 상식을 테스트해보는 시간, 시청자 퀴즈, 통통 퀴즈쇼 시간입니다. 우선 지난 시간 통통 퀴즈쇼의 정답을 알아볼까요? 지난 퀴즈의 정답은 바로 2번 자갈치역이었습니다. 부산의 상징적인 전통시장이자 우리나라 최대 수산물 시장은 바로 자갈치 시장이죠. 자갈치 시장이라는 명칭은 옛날 부두가 생기기 전 자갈이 많은 언덕, 즉 자갈처에서 유래돼 자갈치로 변했다는 설과 생선 이름인 갈치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글학계에서 발표된 논문을 보면 어부라는 뜻의 몽골어 자갈치란 말이 잔재로 남은 대표적인 말로 어시장이란 뜻을 갖는다는 재밌는 기록도 있습니다. 정답인 2번 자갈치역은 자갈치 시장 이름의 유래라기보단 오히려 자갈치 시장이 인근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자갈치 시장보다 더 늦은 1988년에 개통됐다고 하네요. 많은 분들이 정답 맞추셨길 바라고요. 자, 오늘도 역시 통통 퀴즈쇼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중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우체국 쇼핑의 특산물 상품으로 드립니다.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퀴즈 그럼 시작해볼까요? 물건을 사고 팔 때 당사자들이 협상을 통해 가격이나 수량을 조정하는 행위를 뜻하는 땡땡은 덤문화 속에 담겨있는 우리 민족의 정을 나타내는 표현 방식의 하나이자 소비자의 손해를 줄이기 위한 행위이기도 한데요. 과연 이 땡땡은 무엇일까요? 1번 덤, 2번 거래, 3번 흥정입니다.
오늘은 정답인 땡땡이 들어가는 속담으로 힌트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나쁜 일은 말리고 좋은 일은 권해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인 싸움은 말리고 땡땡은 붙이랬다 이런 게 있고요. 또 성품은 다소 누그러지고 조금 어리석은 점이 있긴 하지만 팔고 사는 일은 정말 잘한다는 뜻으로 미지근해도 땡땡은 잘한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과연 보기 중 땡땡에 해당하는 정답은 무엇일까요? 속담을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벌써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전통시장 생생소식 홈페이지 통통퀴즈쇼 게시판을 통해 정답을 올려주시면 자동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상품 당첨자가 선정되고 당첨자는 전통시장 생생소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됩니다. 지금까지 박근정 리포터였습니다. 전통시장 생생소식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전이나 산잡 등 추석 음식에는 기름기가 다소 많은 편이죠. 그래서 추석 연휴 동안 옷에 기름때가 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세탁을 해서요, 일반 세탁 세제로 지워지지 않을 때는요, 물 1리터에 소금 한 큰술을 섞어 만든 소금물에 삶으면 기름때가 말끔히 제거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